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개시된 배우 박한별이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했다. 24일 박한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과 아이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안녕하세요. 박한별입니다. 어제로써 모든 보그맘 촬영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동안 보그맘을 연기하면서 배우로서 쉽게 해보지 못할 캐릭터라 너무 감사했고 너무 재미있었답니다. 이제 곧 방송도 끝나고 촬영도 모두 종료가 되었으니 그동안 촬영장에서 스태프, 배우분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또 작품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봐 꽁꽁 숨겨놨던 비밀을 발표할까 해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지만 엄마 역할을 처음 해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캐릭터가 현실이 되었어요. 현재 저는 곧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예비엄마. 보그맘이 진짜 맘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마음이 아주 멋지신 예비아빠와는 이미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고요. 식은 우선은 간단한 가족 행사로 대신하였는데 가능하다면 내년에 조용하게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초기에 촬영 기간과 겹쳐서 살짝 걱정했었지만 다행히 아가와 저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내왔고 이제 이렇게 공개도 했으니 많은 분들께 더 축복받고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세상이 전부 달라 보이는 신기한 경험들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다짐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다른 멋진 말로 포장하지 않을게요. 그냥 예쁘게 행복하게 열심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잘 살게요. 갑작스런 발표에 놀라셨겠지만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연기 생활은 늘 똑같이 꾸준히 열심히 할 것입니다. 따뜻한 응원과 축복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임신 4개월이며 아이 아빠와는 혼인신고도 마쳤다는 것. 박한별은 촬영장 스태프와 배우들 그리고 작품 자체에 피해가 갈까봐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YTN에 따르면 박한별은 현재 임신 15주에 접어들었다.